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 평일 오전 9시가 되면 기호 씨는 인턴 업무를 시작합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약 석 달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네 번은 재택근무를 합니다. 오늘 온 거는 이제 충북 보은의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이제 가격별 그 지역의 가격이 얼마인지인데 오늘은 지금 데이터가 안 들어있고 테이블 값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조건문을 그냥 제가 확인하는 작업만 하는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검수를 하는 일입니다. 컴퓨터 및 엑셀 활용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업무입니다. 일은 끝났는데요. 아직 다 끝나셨어요, 벌써? 네. 이제 근무는 8시간인데 사실 업무가 이제 매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업무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임금은 최저로 한 180 정도? 기호 씨가 참여한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행정안전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장을 와서 아스문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연구원이 뭐 하는 데고 나서 그 시작해서 한번 경험을 하면 훨씬 앞으로 이제 진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일 경험 수련생 신분입니다. 일 경험 수련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예요? 일 경험 수련생? 일을 할 인턴이 필요해서 뽑은 게 아니고 그냥 뭔가 그냥 사람을 일단 채용해놓고 우리 사람을 이렇게 채용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한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오거든요.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긴 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이 안 오니까 초반에는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좀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온라인에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에 대한 불만 글들이 많습니다. 졸속 행정이며 화가 난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이제 취업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뭐 재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이게 뭐 정책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이게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책이 결국 저희가 결국 내는 세금이고 그런데 뭔가 그냥 의미 없이 낭비되고 있진 않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역시나 그 수련 지원금 183만 원, 새 전 183만 원인데요. 기호 씨는 분명 구직 중이지만 이 소득 때문에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통계상 취업률을 높이는 셈입니다. 지난 2년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으로 1만 명 넘게 채용됐습니다. 2천억 원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도 비슷합니다.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 채용과는 무관한 단기 일자리입니다. 한번 쓰고 버린다는 의미로 티슈 인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과제부 쓰레기 던져가지고 결국은 문제는 해소가 안 됐고 이걸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퍼부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 효율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 채용 전환형 인턴 수는 줄어든 반면 체험형 인턴만 매년 1만 명 넘게 뽑아왔습니다. 지난 4년간 약 4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공공기관 인턴은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이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인턴 활성화를 내놓은 뒤에 청년 고용 정책의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슷한 정책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 일자리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질보다 양에 치중해 저임금, 단기 일자리를 늘려왔습니다. 정부가 숫자에만 매달리는 동안 청년들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겉장만 바꾸고 그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내용만 살짝 바꾸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는 그대로 안고 가는 거죠.
현재의 실적, 성과, 일자리 수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전부 저는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